지금 어디에 있다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영국 벨파스트. 아일랜드 벨파스트. 북아일랜드에 있다가 이제 영국 런던 공항 경유해가지고 바로 들어온 거지.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금요일 아침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금요일 아침 7시 아침 넘어서. 7시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야? 아니면 뭐 따로 뭐 차량을 이용을 한 거야? 공항 리무진을 이용을 했는데, 일단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설치하게 유도를 해. 안내를 받았어. 안내를 유도라기보다 안내를 안내를 받았지. 어플이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자가격리 어플 하나랑, 하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그것도 자가격리와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두 개를 받아야 입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그다음에 자기 온도 체크하고 기록된 온도를 그 어플리케이션에 또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것까지 다 마친 상태여야 이제 입국 심사를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도 입국을 했어. 입국을 한 다음에도 이제 바로 검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 한명한명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떤 차를 타면 된다고 안내를 해줘. 그럼 그걸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사람들 다 있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이 경기도니까 경기도 관련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 보내. 그럼 거기서 또 공무원들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버스를 타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러 가는 정류장에도 역시나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 오면은 바로 타고 왔는데, 이제 공항 리무진에도 버스를 나 혼자밖에 없었어. 일단 지금 입국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 입국자들이다 보니까, 해외 국자들, 아무래도 감염의 소지가 있잖아. 버스 기사부터 이제 방역복을 다 차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일단 버스를 타고 나중에 부천 시청에서 내렸는데, 거기에도 역시나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물론 중간중간에 나랑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공무원한테 알린 것도 있긴 한데, 바로 이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원래는 이게 장애인들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차인데, 카니발 같은 거 있잖아. 차 뒤에 문 열고 바로 휠체어 탈수 있게 돼 있고, 버스에서 내리니까 바로 그 차량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바로 버스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차가 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진짜 방역 차량처럼 내부에 비닐로 싸져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랑 차단이 되게, 그렇게 완벽하게 방역 처리가 돼 있었고, 이제 그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온게 아니라 중간에 보건소를 들러가지고, 소아보건소 그걸 들러가지고 짐은 그대로 차에 냅두고 나만 내렸다가 내려가지고 바로 검사를 받고 또 다시 그 차로 돌아와서 그 차로 이제 집 앞까지 바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고 그 공항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제 국내 입국에서의 그 절차나 과정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한 것 같아. 정말 단한 명의 접촉자도 생기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더라고. 그렇구나. 거의 뭐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진짜 10점 만점에 12점?
그 정도. 근데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 그러면은? 아니 뭐 당연히 뭐 기능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지면 안 되는 불편함이지 그거는. 지금 이제 격리 1일차에 결국에는 들어섰는데 지금 뭐 소감, 뭐 감이 어떤 것 같아? 기분이 어떤 것 같아? 그래 마음이 좀. 난 솔직히 영국에 있었잖아. 영국은 정말 심각해. 완전 계엄령 떨어진 것 마냥 밖에 못 나가 아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국에 2달간 출장을 가 있었는데 그중에 거의 한달 가까이는 거의 집 밖에도 거의 못 나가고 방에 갇혀 지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좀 격리를 당했던 거지 스스로. 거기서 그 격리를 당하다가 한국 와서도 격리를 당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이런 뭐 질병을 예, 전파하지 않는 그런 걸 위한 거니까 뭐 감수를 해야지 뭐 어떻게. 영국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안 쓰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일단은 서양권 사람들은 평소에 마스크를 쓸 일이 없어. 그러겠지. 왜냐면은 그 나라는 뭐 미세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가 정말 맑거든. 거기다가 애초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도 없고 마스크를 공급하는 인프라 자체가 없어.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인 인식 자체도 마스크는 이제 환자가 쓰는 거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영국 BBC나 채널 4에서도 한국 관련된 한국이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송을 많이 했었어. 뭐 어떤 방송이었어, 이게? 뭐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 아니면 뭐 호들갑 떨고 있다. 호들갑을 떨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 정말. 그 강경화 장관이 BBC에서 인터뷰했던 거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알지, 알지. 그거에서도 대체적으로 영국인들 반응들이 상당히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뭐 수상 바꿔달라, 뭐 이러던데. 그런 얘기도 당연히 있었고, 뭐 한국이 지금 정말 세계 최인류의 그런 국가로서 그 대처를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런 식의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오히려 이제 국내 일각이나 국내 일부 뭐 정치 세력들은 자화자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천지일보에서 뭐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던데. 근데 정작 정부에서는 자화자찬한 적이 없거든. 그렇지. 대체 그 자화자찬을 한다는 그 소스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부 정치 세력과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아니 좀그 자화자찬했다는 그 소스라도 좀 보여주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그 BBC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 사람들은 뭐알 거야. 자화자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에도 없어. 그렇구만. 어쨌든 영국에서 혹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 뭐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뭐 호주 이런 데서 뭐이 감염 사태에 대해서 동양인 들에 대한 인종차별 사례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영국에서는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지내던 지역은 워낙에 동양인들이 많은 지역이었단 말이야. 벨파스트가? 의외네. 특히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아, 있었고. 중국 사람들이요. 어. 그러니까 거기는 뭐그 지역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도시가 죽어가던 도시였거든. 근데 그 와중에 외국인 내가 노동자들이 필요한 상황? 노동자라기보다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냐. 지금 벨파스트의 퀸즈 유니버시티가 명문대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정작 뭐 대학교 이름은 괜찮은데 학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많이 홍보를 했던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던 상황이고. 뭐 한국도 비슷하고 그거는 그런데 여기는 한국인은 거의 없어. 없다고 보는데. 중국인들이 되게 많아. 중국인들, 인도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 워낙에 그게 아니라 한국 대학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이 많아지는 상황. 가뜩이나 뭐 여기는 근데 다른 대학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아시아권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했더라고. 정말 거의 학생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중국인들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로 되게 정말 많았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아시아계 사람들이 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보통은 그런 인종차별 범죄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포비아에서 비롯되잖아. 그렇고, 또 이제 소수자니까 이제 또 괴롭히는 것도 그치. 있고. 네,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다. 그치. 어떻게 보면 좀 잘,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기도 한 거지, 나한테는. 그렇구만. 정작 런던에서는 뭐 인종차별 좀 문제가 있었고 사건 사고도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강경화 장관이 BBC 인터뷰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인종차별 하지 말라고. 이건 세계인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치. 그렇구나. 그 영국 공항에서 입국할 때는 뭐 어떤 절차나 뭐 일이 과정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영국으로 입국할 때? 영국에서 출국할 때. 출국할 때, 뭐, 별다른 절차는 없었고, 뭐야. 일단 영국은 거의 공항이 절반 정도 봉쇄됐다고 보는데, 영국에서 이제 출국하는 비행편들도 많이 취소가 된 상황이고, 정말 다행히도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국에서 나갈 때부터 왕복으로 표를 사놨기 때문에, 지금 돌아올 표를 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었긴 한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국하는 표 자체를 구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따 해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취소표가 많은데도 표가 비싸? 아, 많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치. 거기다가, 난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원래 매일매일 있던 그런 영국에서 나가는 그런 비행기 표들이 이제 격일 간격으로만 남겨놓고 나머지 항공편 다 취소를 시킨 거야. 근데 다행히도 내가 출국하는 날짜는 그걸 피해 갔던 거지. 그렇구만. 그리고 지금 영국 공항 가보면은, 공항 내부에 있는 상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 전부 다. 뭐 배고프면 어떡해 그러면. 배고파도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뭐, 영국. 일단 벨파스트에서 영국 그 히드로 공항 갈 때는 히드로 공항 정말 또 공항 문 닫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썰렁하고. 정말 썰렁했고. 정말 처음 아침에 내가 영국 시간으로 7시 좀안 돼서 도착을 했는데 문 닫은 줄 알았어.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구만. 근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나마도 벨파스트에서 영국 그 히드로공항 가는 그 비행기편도 많이 취소가 되거나 아예 다른 항공사로 항공편이 통합이 돼버렸더라고. 원래 나 같은 경우도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를
유망이 돼 있었는데 그 링구스로 통합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한 비행기를 타고 히드로공항으로 넘어갔었고, 히드로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때는 그 며칠 전부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은 사전에 온도 체크를 하게 그 바뀌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그 증상 의심자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온도 체크를 다 해. 한명한명 다. 나도 온도 체크를 하고 탔고. 그게 다였어. 일단 영국 공항에서 새벽 도착은. 그렇구나. 그리고 공항에서 그 영국 공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아까 내가 그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얘기했잖아. 그거를 설치하라고 처음에 안내를 받은 게 영국 공항이었어. 영국 공항에서 그렇게 안 내린다고? 한국도 아닌데? 거기 있는 한국 직원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아니면? 아니, 아니. 그 영국 항공 그 처음에 그 출국을 할때 체크인을 하잖아. 그때 그 영국 항공 직원이 그렇게 안내를 해줬어. 거기다가 한국 앱을 깔으라고? 아, 그게 뭐 세계 공용 앱인가, 그러면? 아니, 한국 앱인데 당연히 영어로도 검색이 가능해. 그이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언어가 꽤나 여러 가지 많이 되거든. 한국어만 이게 지원되는 게 아니야. 나도 지금 핸드폰 설정이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로 다 깔렸고, 언어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 뭐 일본어, 중국어, 또 프랑스어도 있었나? 아무튼 지원하는 언어가 상당히 많아. 그렇구만. 그게 또 이제 앞으로 또 집에 2주 동안 이제 격리를 하게 될 텐데, 또뭐잘또 견뎌냈으면 좋겠고, 또 검사 결과가 이제 뭐 3일 뒤에 나오나?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나오네. 그래도 음성, 뭐 아마도 잘 뜨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정말,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국뽕이 많이 차오르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라는 걸 다시 느꼈고, 정말 이런 나 말고도, 이런 지금 국내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믿음을 가지고, 잘 대처해나, 그냥 국가를 잘 믿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지시면 잘 따라도 이게 되니까 좀 안심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냥 말을 좀 하고 싶어. 이만큼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본인 생활들을 잘 이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 오케이. 또 더불어서 이 사태가 좀전 세계적으로 종식되기를 또 이렇게 바라고. 오케이. 또 오늘 통화 또 고맙고 잘또 활용해서 전파하도록 할게. 오케이. 잘 쉬고.